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석천호수 맛집 강암갈비인데요. 매장은 쾌적하고 뷰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창가에 자리 잡고 앉았더니 와, 바로 앞에 이렇게 석천호수와 롯데타워가 보이는 거 있죠? 석천호수 맛집 강암갈비 메뉴판. 메뉴는 양념이 촉촉하게 매인 양념갈비와 육회 비빔밥으로 주문했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밑반찬들을 깔끔하게 차려주시고요. 새우튀김, 동치미국물, 신선한 쌈채소, 채초로 만든 냉채, 샐러드, 팽이버섯 샐러드, 무말랭이 무침이 나오고요. 시원한 동치미 물김치는 적당히 덜어주면 됩니다. 주문한 메뉴 양념갈비 2인분, 고기랑 찰떡궁합 양파 소스, 바삭하고 튼튼한 새우튀김과 단호박튀김도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요건 해초로 만든 냉채인데요. 겨자에 톡 쏘는 맛이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양상추가 큼직하게 들어간 샐러드에 소스도 쫙 뿌려주고요. 쉐크쉐크 섞어서 먹어보면 아삭 새콤달콤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풍깁니다. 조금 색달랐던 팽이버섯 샐러드, 아삭한 식감과 고소함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석천호수 맛집 양념갈비를 구워주시는데요. 친절하신 직원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주셔서 편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스킬이 대박. 한 부위 하나 없이 깔끔하게 구워주시더라고요. 양념갈비는 잘못 구우면 금방 타는데 잘 구워진 고기는 한쪽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신선한 쌈채소에 열심히 싸서 맛있게 즐겨줍니다. 육회 비빔밥도 금방 나와서 쓱싹. 테이블에 세팅되어 있는 양념장도 넣어주고 한입 크게 떠서 먹어보면 맛이 끝내줍니다. 단짠단짠 강암갈비에서 즐거운 먹방. 양념갈비에 칼집이 나 있어서 그런지 양념도 쏙쏙 잘 배이고요. 부드럽고 촉촉 단짠단짠 맛이 최고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맛집 강암갈비 추천, 한번 방문해보세요. 저녁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 아주 그만이랍니다. 마지막 후식 모미자차도 한잔 마셨는데요. 새콤달콤 너무 맛있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